씨하. 지난주였죠. 일론 머스크가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핑퐁 게임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염력을 사용하는 첫 원숭이 아닙니까? 함께 보시죠. 시냅 나우. 2020년에는 뇌에 칩이 있는 돼지를 공개했었죠. 불과 1년도 안 되어 비디오 게임을 하는 원숭이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최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공개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친구는 페이저라는 이름의 9살 원숭이입니다.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고 있네요. 훈련 과정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조이스틱 움직임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보상으로는 바나나 스무디가 제공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움직일 때 뇌파를 분석하는 거죠. 뉴럴링크 칩은 페이지의 두개골 안에 외과적으로 이식됐습니다. 그리고 2,000개 이상의 전극을 통해 뇌에 연결됐죠. 이 한 가닥이 인간 머리카락의 120분의 1 정도로 매우 얇습니다. 이 중에 손과 팔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의 영역에 이식돼 점점 원숭이의 실제 움직임과 컴퓨터 움직임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 조이스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짜잔! 여기 케이블 빠져있죠. 원숭이는 자신이 손으로 움직인 줄 알겠지만 이미 생각만으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뉴럴링크 기술은 인간 환자에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비가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훈련시키고 사용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아마 최초의 뉴럴링크 시술을 받은 환자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마음으로 훨씬 빠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돼지의 칩을 심고 움직임을 파악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니. 이제 몇 년 두면 마우스 안 쓰고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프로게이머가 머리로 SCB 뽑고 아이고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시네코리아 홍상현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씨야.